프리스페이스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주어질 때 볼륨 차지 덴시티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D 필드를 구하면 되는데 D 필드는 프리스페이스니까 입실론 제로에 이 필드를 이렇게 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D 필드는 여기서 저희 D 필드를 바꿔주면서 D 필드는 쉽게 입실론 제로에 이 제로에 로 나누기 a에 a1호가 되고 로는 여기에서 a입니다. 그런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볼륨 차지 덴스티는 다이버전스티입니다. 다이버전스티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좌표계에서 h1, h2, h3 분의 1에 라운드에 라운드 q1에 h2, h3에 d1 더하기 라운드 Q2의 라운드에 D, H3H1의 D2 플러스 라운드 Q3의 라운드에 H1, H2, D3가 됩니다. 그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좌표계가 로가 0에서 A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주어지는 게 로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로 분의 1에 h1은 1이고 h2는 로고 h3는 1입니다. 왜냐하면 d로 로 d5 dg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길이 성분이기 때문에 각각 1로 1이 바로 h1 h2 h3가 되죠. 라운드 로의 라운드에 h2 h3의 로입니다. 로의 D로 1번 좌표가 1이니까 근데 D2하고 D3는 여기서 좌표 보면 A로에 대한 표시만 되어 있고 A5, AG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0이 되니까 이것만 딱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D로가 여기서 이제 입실론 제로에 E, 제로에 로에 A니까 이제 로 분의 1에 라운드 로에 라운드에 입실론 제로 E, 제로에 A의 로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약분하게 되면 A분의 2 입실론 제로 2 제로의 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이버전스티가 로 V 차지 볼륨 덴시티로 딱 주어지게 되죠. 그럼 나머지 영역은 없으니까 결국 이 값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지 볼륨 차지 덴시티가 되겠습니다.